이번 주 토요일 금남로에서는 은은한 등불빛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2018 빛고을 관등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미륵사지 9층 석탑을 전통 한지로 재현한 봉축탑과 만여개의 등을 선보이는 제등 행진이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고요. 등 만들기 체험과 전통 등 전시회도 열립니다. 봄꽃 향기 가득한 5월, 가볼 만한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곡성 2개 외갓집 마을과 한평 해당화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외갓집 마을에서는 토란가루를 이용한 화전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고요. 해당화 마을에서는 해당화나 국화를 활용한 야생 꽃차,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80년 5월을 기억하는 문화행사 전시 안내입니다. 광주 5월 정신을 역동적인 춤과 노래, 재담으로 풀어낸 마당극이 11일과 18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1988년에 초연된 일어서는 사람들인데요. 광주 시민들이 피와 눈물로 이룬 희망과 평화의 공동체를 형상화했습니다. 5.18과 촛불 항쟁의 의미를 잇는 민속미술특별전이 뉴스케어 문화관에서 열립니다. 80년 당시 청년들이었던 중견 작가들과 현대 젊은 작가들까지 약 200여 명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 녹아있는 우리네 삶과 꿈을 조명합니다.